자, 마치 밴드 소개 부탁해요. 네, 저희 마치 밴드 마치고요. 청량한 음악하고 학생 같은 음악, 동심 찾자, 약간 이런. 냈다 학생인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학생이고요. 직장인입니다. 아, 직장인인가? 저는 학생이죠. 학생과 직장인의 경계선에 학생들을 회상하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세 명은 학교를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저희들은 수학해. 네, 저희 수학 중이고. 네, 이번에는 졸업했죠. 졸업하신. 다 나이가 거의 같나요? 네, 20대 중반. 아직 20대입니다. 아, 중반 후반. 마치가 청량한? 네, 청량한 음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 인디락에 기반한 그런, 예를 들어서 요르시카라든지 노예지 켄시 이런 아티스트를 좀 모방은 아니지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외국 가수입니다. 다른 멤버들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이 친구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요로시카의 음악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에 더 매료되게 됐었고. 그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각 포지션별로 좀 개별 소개 부탁해요. 아, 베이스부터 할까요? 아, 네. 저는 이선민이고요. 마치에서 작년부터 이제 베이스를 함께 치고 있는 여성 베이스였습니다. 홍대에서 보기 힘든 여성 베이스. 베이스 굉장히 즐겁게 신나게 잘 연주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네, 보컬은 마지막에 하죠. 예, 네. 마치에서 비주얼과 드럼을 담당하고 있는 드러머 김동입니다. 네, 1년 정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대중분들한테 나름 청량한 음악, 그리고 저희 음악 색깔에 맞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드러머 드러밍 특성은 네.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사운드적인 거는 이제 기타 위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이나믹이나 이제 분위기 주도를 많이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쉬운 연주더라도 많은 다이나믹을 제가 전담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약간 길을 닦아주는, 길을 먼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담당인데 빵 유튜브 영상으로는 가장 안 보이는 비주얼. 예, 특단. 그래서 제일 뒤에 있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는. 안녕하세요. 저는 마치에서 리드기타를 치고 있는 강호건이고요. 마치에서 올해 4월부터 같이 하게 됐습니다. 마치 기타는 어떤 특색이 있어요? 보통 이제 코드톤 위주의 연속되는 아르페지오적인 솔로가 많고요. 그리고 다이아토닉 안에 있는 그런 스케일들로 위주로 구성이 돼서 누구가 들어도 좀 음이 뭐 어긋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타 라인들을 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쉽게 말하자면 좀 진짜 어렵고 복잡한 그런 솔로보다는 좀 간단하지만 약간 확 와닿는 그런. 뭐 기타가 다른 멤버들하고 충돌하는 경우는 없나요? 약간 톤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그러니까 저가 합류하고 이제 다 같이 공연을 계속 해보면서 서로 멤버들 간의 합을 맞추고 톤을 정리하는 기간을 좀 오래 가지고 있고요. 처음 빵에서 공연했을 때보다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충돌이라 보기에는 약간 발전?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 호건 씨가 저보다 기타 호건이 형 남이에요. 남. 호건이 형이 저보다 기타를 많이 치셨기 때문에 톤이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지식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컬 소개 부탁해요. 네, 저는 보컬 저희 밴드에서 제일 막내 오재윤. 오재윤? 네, 오재윤입니다. 그러면 마치가 1년 정도 됐고 저기 기타가 4월에 결합했고, 그럼 마치가 맨 처음 시작된 게 언제예요?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어요. 12월 12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컬, 베이스, 드럼이 이렇게 만난 게 한 1년 정도 네. 됐고 그때 그럼 기타도 그때 기타리스트 다른 분이 아닌데요. 그분은 왜 나갔어요? 음악적 성향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살짝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던 과정에 이제 그분의 음악 성향을 저희가 완전히 맞춰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분은 그분 음악을 하시고 저희는 거의 팀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는 어떻게 만났어요? 아, 저희 다 그 온라인에서 뮬에서 만났습니다. 아, 세 명도 뮬에서 만나고 뮬도 만나고 그러면은 뮬에서 만날 때 어떻게 구인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글을 올리고 음악 같은 거 올려요. 실제로 이제 보컬 친구가 주로 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컬 친구가 곡을 이제 올리면 저희는 그 곡을 듣고 그 곡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런 곡을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합류를 했죠. 아, 굉장히 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때 기타는 어떤 느낌으로 결합을? 그때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제 원래 하던 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하고 밴드를 해볼까 해서 찾던 분이 요르시카 음악 좋아한다고 써 있고 곡도 들어보니까 그런 감성에 곡을 올려놨길래 여기서 하다 보면은 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장르도 더 습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이 바뀌다 보니까 좀 밝은 에너지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밴드 들어와서 좀 참교육을 시켜야겠다. 톤적이랍니다. 나의 지식으로 그럼 첫 만남은 오프라인에서 첫 만남은 어떻게 했어요? 첫 만남은 저희가 6월달에 이 멤버를 전체적으로 본 건데 6월달이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기타를 네.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 저희가 그 공연을 막 시작하던 그 타이밍에 막 시작하다가 뭐 정리가 되고 살짝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새로운 기타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새로운 기타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오히려 저희는 음악적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공연도 이제 계속 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가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타는 말하자면 저희가 첫 합주하고 바로 다음 주에 공연했어요. 죽고 싶었어. 근데 진짜 막 그때 어떻게 기타 실수 안 하고 잘했어요? 그때 왕창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섯 곡인가 인기를 카피하고 갑자기 공연이 있다고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 한번 겪어봐라 하고 다 틀렸습니다. 그럼 저기 베이스랑 보컬은 직장 다니니까 저도 직장. 아 학생은 학생. 수학생? 휴학생 직장인 직장인. 저는 직장 안 다니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아 그러면은 합주비는 어떻게 해요? 4분의 1 정도 해서. 그럼 밥 먹을 때 누가 밥값을 제일 많이 내요? 아무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오 굉장히. 잘생긴 마음도 넓어. 그렇죠. 밴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렇죠. 오늘 공연은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관중석이 찬 느낌이랄까? 약간 벅차오름을 느껴서 너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네, 저도 뭔가. 그래도 저 공연이 이 밴드 제가 결성하고 전에는 결성하기 전에는 공연을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그 공연 경험을 쌓아 오는 도중에 오늘 클럽방을 공연했는데 오늘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밴드가 생각하는 게 100이라고 하면은 현재 밴드의 발전 수준은 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좀 해설을 해야 되는 질문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합니다. 아니에요. 맞다. 어느 나라? 아 이제 한국이 아니죠. 글쎄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막 절반쯤은 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제 개인적인 능력은 아직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뭐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럼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 밴드로서는 50점 넘은 거 같고.
시너지로 저한 60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마치 공연을 본 분들한테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할까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저희 밴드 마치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내년에 정규 앨범도 만들 예정인데 내년까지 기다리시고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들도 한 말씀씩 해주세요. 항상 가정에 평화 있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어떻게 추석은 아버지다. 넉넉하게 보냈어요? 추석에 운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아, 이렇게 효도하느라? 여러분 항상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네. 자, 드럼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앞에서 친구들은 다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음악, 더 나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팀들도 저희랑 함께하는 많은 팀들도 같이 이제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사실 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찾아뵐 수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깔끔했다. 자, 그럼 베이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SNS상에서 마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전부 있고요. 영어로 MACHI 마치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음원 사이트에 7월달에 발매한 싱글 앨범도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한번 싱글 앨범이요? 싱글. 네. 싱글. 싱글도 네. 있으니까요. 저희 한 번씩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저희는 앞으로 공연에서 뵙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